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지난 2년간 영상 업로드가 없어도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죄송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작한 작품들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제품 업로드 예정입니다. 제작 의뢰 및 구매 링크 등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준비한 영상은 티거1 내부재현 아시탱크 만들기입니다. 기어박스나 포탑회전, 송수신기 등 제작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시작합니다. 미션을 기어박스로 만들기. 미션에 모터 3개를 넣어서 기어박스를 만들었어요. 모터명은 미니 코어스 유선 기어 모터입니다. DC 3V에서 5V이며 직경은 6mm이고 전체 길이는 21mm 정도입니다. 45, 75rpm입니다. 알리에서 2025년 1월 기준 한 개당 5,370원입니다. 저는 4개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해당 모터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링크 남겨둘게요.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은 접착면이기 때문입니다. 드라이브 샤프트입니다. 꺾여도 회전하게 하는 소재는 전선 피복을 벗겨서 만들었습니다. 드라이브 샤프트를 연결하고 구동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포탑 회전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서랍에 굴러다니는 기어를 커팅해서 붙였어요. 포탑을 회전시켜주는 기어박스입니다. 운전병 뒤 발판 아래 위치입니다. 수평이 정확하지 않아서 약간씩 덜컹거려요. 도색하기. 기본 바탕을 에어브러쉬 도색했습니다. 그리고 유화물감으로 붓도색합니다. 도색의 실력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휠 트랙 만들기. 휠 안쪽 사이즈를 측정하는 이유는요, 휠끼리 간섭을 해서 서스펜션의 기능을 못하게 해요. 다른 제조사 키트의 휠도 간섭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휠을 가공해야 했습니다. 너무 많아 힘들었습니다. 키트에서 제공되는 트랙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별도 구매 후에 금속핀으로 하나하나 연결 후 도색했습니다.
도색 후 조립 및 테스트. 도색 완료된 미션, 아니 기어박스가 맞겠죠?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어박스를 붙여요. 손이 왜 이렇게 떨리는 거죠? 구동일 기열입니다. 사실 서랍에 굴러다니는 기어를 사용했는데요, 사이즈가 딱 맞았어요. 기어박스 모터에 접착제를 살짝 바르고 피니언 기어를 끼워 주었습니다. 바깥쪽 테두리에 접착제를 바르고 부착합니다. 운전석을 부착합니다. 키트의 진짜 부품입니다. 대신 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페달을 부착했어요. 핸들을 부착했어요. 도색 완료된 드라이브 샤프트입니다. 가운데 연결된 소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영상을 앞에서부터 다시 시청하세요. 드라이브 샤프트를 연결하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빨리 구독해 주세요. 수신기 보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통수신기 설치 및 테스트. 온라인에서 1-2만원대 판매되는 1:72 스케일 티거1 아시탱크를 분해합니다. 수신기 보드와 배터리,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1:72 스케일 티거1 아시탱크 수신기 보드입니다. 배선 작업과 스위치를 설치했습니다. 배터리 연결잭과 충전잭입니다. 스피커는 엔진 속에 넣었어요. 배터리를 연결하고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오프됩니다. 리모컨 옆에 충전 연결선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느낌입니다.
충전 완료 작동 테스트를 해봅니다. 포탑은 360도 무한 회전이고요. 선이 없거든요. 이런 영상에서는 구독을 해주셔야 복 많이 받아요. 이제 야외에서 주행해 보겠습니다. 야외 주행 영상.
이 장면에서는 진짜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